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군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은 우리 시장의 이야기,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말을 믿어야 될까요? 더 갈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지지부진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속들이 이제 한국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가 네. 마감이 되고 2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뭐 전망치들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엇갈린 게 나왔습니다. JP 모간, 우리 지금 3,200을 전망했는데 3,500까지 늘리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4.1에서 4.6%로 올리는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뭐 위험 선호 투자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국민연금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 유입된 것을 굉장히 좋은 뭐 점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상품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수출 강국인 한국에 네.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줬는데 홍콩계의 증권사인 CLSA 여기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4천 간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조금 거기는 좀 불안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심각한 수준에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매수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좀 바꾸는 부분들은 나왔는데요. 네. 다른 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네. 3,200에서 3,700으로 올려줬어요. 노무라도 올해 3,500 돌파하고 내년에 3,800 상승한다. 맥커리도 3,400까지 간다. 근데 이제 모건스탠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CLSA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었는데 모건스탠리는 연초 코스피 정점 찍고 내려올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길이 다릅니다. 상반되어 있습니다. 네, 상반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금 하락의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번에 이제 뭐 오늘 새벽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얼만큼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느냐. 그쵸. 이것은 분명히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증시의 상승세에 굉장한 동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하시기를 하여튼 기원을 하고요. 좋은 성과를 좀 갖고 오시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가고 뭐 그거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네. 뭐 어떤 정권이든지 끝날 때 잘 끝나는 정권은요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반대되는 예가 YS죠. 잘하다가 마지막에 IMF 됐는데 네. 뭐 이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인플레에 관해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인플레의 지금 원인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며칠 전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있습니다. 금만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뭐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만 인플레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장에서 전문가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로 제쳐놓고 빠르게 우리가 모든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가정은 뭐냐면 이 백신 접종이 잘 된다는 것은 가정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부 당국에 아주 뭐 진짜 성과 높은 소식을 밤새워서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뭐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나 이런 것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났고 뭐 코로나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백악관 쪽에서 아직 확실하게 백신을 어느 정도로 수급해 줄지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외신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백신에 관해서는 경쟁자가 생겨버렸어요. 네. 우리 백신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대만에서 활짝 놀란 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주세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아니 우리 코드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부터 먼저 줘야죠. 그 지금 좀 경쟁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순번을 지금 한국에다가 듬뿍 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 레버리지를 좀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러먼도 상무장관이요. 네네. 일과가 뭐냐면 대만의 전화를 받는 것이 전화를 하는 것이 자기 일거래입니다. 자동차용 진짜요? 반도체 내놓으세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대만의 의존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소식들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고요. 인도 지금 뭐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을 정도로 지금 뭐 3차, 4차 그쵸. 팬데믹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뭐 한 6천만 개, 지금 한 9천만 개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6천만 개는 인도에서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숫자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조금이야 아니죠. 조금이면 안 되고 하여튼 많이 듬뿍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안전한 뭐 팬데믹 이 부분에 뭐 극복하는 과정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큰 성과 이루시기를 지금 기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일단은 여러 가지 중요한 뭐 북한과 관련된 의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증시나 경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얼마나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증시에 조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주셨습니다.